네, 안녕하세요. 천대통의 김주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혀 없이 탈모 치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탈모 치료는 이슈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사람의 심리예요. 부담스러운 걸 가능한 한 저항에 있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려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보다는 이제 부담을 느껴서 더더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수술이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다 보니 인간의 본능에서 뭐 고통, 통증, 거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몇 년, 몇십 년 동안 탈모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왜 모발 이식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모발 이식을 10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시면 제가 물어봐요. 왜 모발 이식 마지막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심지어 있잖아요. 요즘은 더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탈모약은 끝에서 두 번째 선택이에요. 혹은 탈모 치료는 끝에서 세 번째 선택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뭐 하냐고요? 기다려요. 아우,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부정을 해요. 아, 난 이거 저 스트레스성이니까. 혹은 탈모약은 먹지 않고 뭔가 다른 걸로 좋아지는 거를 또 하려고 해요. 검은콩을 먹는다거나 단백질을 한번 섭취해 본다거나 가장 많이 하시는 비오틴이라는 건 영양제예요. 유전 탈모에 먹는 영양제가 아니고요. 손발톱, 머리카락이 개선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비오틴은 누구나가 먹어요. 왜? 쉽잖아요. 게다가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영양제라고 하니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거 다 시민성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가장 효과가 좋은 거를 맨 앞에 넣어놓고 그것을 유지하는 보조제를 쓰는 게 시간 낭비 안 하죠. 비용 낭비 안 하죠. 정말 정신적인 황폐 안 오죠. 이 순서만 바꿔도 왜 올바른 순서가 결국 효율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점점 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초반에는 약에 대한 설명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더불어서 약에 대한 설명, 맨 마지막에 보조제도 있는데 그것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한이 너무 많고 한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 건강보조제는 처방전도 필요 없는데 의사로서 할수 있는 건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이 있는데 그리고 탈모 치료 안에는 이제 탈모약 처방도 있습니다만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순응도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잘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아이디어를 하나를 낸 거죠. 이 탈모 치료 비용이 적지 않으니 이 탈모 치료는 결국은 늦추는 거가 언젠가는 다 빠지니까요. 기존 뭐가 언젠가는 모발 이식을 혹은 모발 이식 먼저 하실 수도 있는데 탈모 치료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이다 보니 탈모 치료 비용을 결국은 나중에는 모발 이식 비용에서 이제까지 해온 탈모 치료 비용을 낮춰드리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선생님들과도 의논 중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의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제가. 개인 병원 전부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있어서 나름 개인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천직이고 원분이 의사다 보니 예방적인 걸 먼저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탈모 치료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확신이나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니즈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분명한 니즈가 있다면 오히려 올바른 치료 방법을 제공드리는 것도 우리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왜냐면 MTS가 잘못되잖아요. 깊이나 방향이나 혹은 각도나 그 간격 등이 잘못되면 두피가 완전히 가죽 덩어리처럼 두껍고 질겨져서 모발 이식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올바른 노하우가 있는데 제공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을 개발하는 것 외에 획기적인 그 방안을, 솔루션을 저희가 생각해냈습니다. 그 또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